어느덧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21 K3리그 22라운드 청주FC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경기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현직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는 백현기 해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벌써 22라운드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모든 팀들이 플레이오프 승점에 대해서 더욱더 치열해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22라운드를 맡고 있는 이번 시즌 K3 리그인데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시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세 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한 양팀이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 또 서로를 반드시 잡아야겠어요. 네, 이제 홈팀인 청주FC의 라인업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김상재 골키퍼, 5번 주장 유재호, 7번 인석환, 13번 이정택, 26번 강영종, 3번 한승욱, 8번 손민우, 30번 권승철, 14번 김재형, 17번 김시우, 88번 이한빈 선수가 오늘 청주FC의 베스트 11으로 나섭니다. 네, 주포였던 이동현 선수가 오늘 청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최진배 골키퍼, 2번 안재훈, 5번 구교철, 11번 이승민, 14번 권진영, 4번 박재성, 7번 주장 곽성찬, 8번 정현식, 27번 이재승, 9번 이강욱, 10번 한상훈 선수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선발로 나섭니다. 득점원이었던 최용우 선수가 제가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남색 유니폼 청주FC,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흰색 유니폼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최근 따라서 뛰어들어갑니다. 한 번 더 치고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어요. 박스 안쪽 낮게 깔아준 패스. 최진배 골키퍼가 몸을 던지면서 잡아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왼쪽 측 코너킥 한상훈이 올려줬습니다. 문전으로 향하는 공! 헤딩! 네. 벗어납니다. 정확한 슛 선택. 잘 연결됐어요. 자, 연결이 됐어요. 안쪽인데요. 벗어납니다. 매서웠던 공격 한 차례를 보여줍니다. 일단 중앙 연결됐고 중거리 슈팅. 네. 넘어갑니다. 정면 지역 과감하게 때려봤던 이정택. 왼쪽 측면입니다. 이강욱. 과감해야죠. 이강욱 낮게 내줬고 박스 근처 중거리 슈팅. 벗어납니다. 지금도 정현식 선수가 슈팅 찬스 같아요. 일단 돌파해냈습니다. 코너 플랙 근처 낮게 깔아줘 스파팅! 네. 하마터면 골문 네.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 지금도 안재훈 선수가 일단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한번 보여놨는데 전반전 컨셉은 이강욱 선수를 바라보는 롱패스가 잘 전달이 되고는 슈팅! 있는데 네. 이강욱 선수가 또 홀더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인 득점 한 골로 승리를 가져왔었습니다. 박스 안쪽 올라가고 헤딩! 네. 골대와는 약간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크로스가 짧게 연결이 됐는데 네.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금 전 세트피스 이후에 정말 순식간에 반대편 진영에서 또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 장면이었는데요. 이강욱 선수가 완전히 명백한 득점 찬스를 맞은 상황이었고 네. 어깨까지 먼저 넣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한빈 선수가 뒤쪽에서 시도하는 것이 조금은 무리한 동작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주심은 정말 단호하게 바로 박스 안쪽 페널티 스팟을 향해 가리켰고 이제 부산교통공사가 전반전 막판 선제골 기회를 맞게 됩니다. 네. 평택에서도 이 최전방을 주 포지션으로 삼았던 이한빈 선수인데 오늘 경기 센터백으로 출전했단 말이죠. 네. 다소 어색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수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한상훈 선수가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전 정규 시간 이제 3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기회 맞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을 올렸던 한상훈 과연 두 경기 연속골을 뽑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전반 끝나기 직전에 찬스를 맞은 부산입니다. 부산교통공사의 페널티킥 한상훈 슈팅! 들어갔어요! 부산교통공사의 선제골 페널티킥으로 먼저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 골의 주인공은 두 경기 연속 득점의 한상훈입니다. 자, 부산교통공사가 오늘 경기 그려왔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순간적으로 이강욱이 청주의 뒷공간을 파고 들었고 그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한상훈이 침착하게 또 골키퍼의 타이밍까지 속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계속해서 이강욱 선수의 위치를 노려보면서 두들겼던 그 공격들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그 빛을 발했습니다. 청주가 어떻게 보면 전반 초반에 주도권을 잡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넘어오는 롱패스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낸 부산의 또 수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상훈 선수가
또 가볍 이강 선수가 얻어냈던 페널티킥을 또 침착하게 한상훈 선수가 페널티킥을 꽂아 넣으면서 1대0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부산교통공사입니다. 한상훈 선수의 두 경기 연속골에 힘입어서 부산교통공사가 1대0으로 앞선 채 하프타임에 진출하기까지 물리적으로 조금은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청주FC의 구단 차원에서의 이 장기적인 플랜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청주FC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후반전 시작이 됐고요. 양팀 진영 바꿔서 오른쪽이 되겠어요. 반대쪽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박스 모서리에서 직접 슈팅! 오, 네.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결국에 이때는 슈팅까지 마무리를 듭니다. 다시 한번 공 뺏어낸 청주FC. 자, 살려봐야겠어요. 손민우 직접 슈팅! 네. 골포스트 위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도 제압박을 통해서 볼을 탈취하는 청주FC 프리킥 문전을 올려줬고요. 헤딩! 뒤쪽 흘러가는데 다시 한번 중앙으로. 네. 크로스 약간 길었는데 일단 살려냈습니다. 자, 공격 이어집니다. 올려줬고 오! 들어갔어! 와!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원더골! 원더골입니다! 자, 지금은 크로스가 왼발로 올라왔는데 아, 이번 시즌 베스트골 후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이번 시즌 베스트골 후보에 손색이 없는 그런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 권승철 선수의 시저스킥이 정말 임팩트가 잘 맞았어요! 아, 박스 안쪽에서 저 위치에서 저런 슈팅을 만들 수 있군요! 와, 지... 일단 공이 멀리 가지 않았어요? 자, 수비수자가 많지 않습니다. 올려줬는데 중앙에서 여기서 네 뒤로 흘러나갔고 반대쪽 슈팅! 오! 붙잡았다! 슈팅! 아,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네 이강욱 선수의 옵사이드가 선이 됐어요. 아, 골! 오, 네. 골키퍼 펀칭.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박스 안쪽. 자,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들어갔어! 계속해서 두들겼었던 부산교통공사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그 득점의 주인공은 교체돼서 들어온 한건용이 만들어냅니다. 네, 역시 오른쪽 측면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자랑하는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예.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갔던 한건용 선수가 아, 다시 한번 달아나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세컨볼 상황에서 끝까지 달라붙던 곽성찬이고 그 이후에 문전 상황으로 연결되는 패스 네. 골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었던 한건용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이 부산교통공사 공격진들의 집중력도 굉장히 좋았지만 예. 청 오른쪽으로 길게 찔러줬습니다. 스루패스가 골라인 근처에서 연결됐고 낮게 깔아줬습니다. 좋아요. 네. 넘어갑니다. 자, 라인 끝까지 가서 크로스까지 올려내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승민이에요. 올려줬고 문전에서 올라갔어요. 네. 수비수가 먼저 걷어냈고 박스 정면 지역 여기서 청주FC의 파울. 부산교통공사가 확실히 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빅킥 직접 시도 낮게 깔았는데 상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골입니다. 자, 이제 왼쪽 잘 열어줬습니다. 박스 근처까지 와 있어요. 올릴 듯 하다가 직접 슈팅! 좋아요! 들어갔어! 아, 환상적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상훈입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아, 오늘 볼거리 많네요. 한상훈 선수가 벌써 멀티골이고 역시 왼발에 장점이 있는 한상훈인데 지금은 수비수를 역이용하면서 말이죠. 예.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오른발로도 이렇게 멋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실히 보여준 한상훈이었습니다. 전반전에 페널티킥으로 한 골 그리고 후반 여기서 뒤로 빠진 공을 받아놓고 아, 좋은 패스에요. 여기서 네. 골키퍼 선방. 아, 지금도 슈팅하는 척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새로운 공격 패턴을 발굴해낸다면 또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정면 지역 슈팅. 오, 네. 다시 한번 골키퍼 선방. 와, 지금 손민우가 직접 슈팅. 오, 네. 골키퍼 정면. 아, 지금 수비 벽 사이로 청주의 공격진들이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백형기 해설 캐스터 이현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